8월 6일 화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한 주를 시작하며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등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환경이 이어지면 당분간 비트코인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날 위안화 가치를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추자 비트코인은 추가 급등했고 전문가들은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으로 비트코인이 당분간 강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반해 암호화폐가 경제난의 이상적인 자산이라고 결론 지을 만한 자료는 충분치 않으며 일반 통화의 내재 가치가 암호화폐와 동일한 상관관계를 갖지 못할 수 있다는 등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이어 국내에도 디파이 서비스가 본격 출시되고 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는 자회사 DXM을 통해 암호화폐 보상과 대차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DXM을 금융을 위한 블록체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파이는 탈중앙화된 금융의 줄임말로 송금부터 결제, 대출과 금융상품 등 기존 금융산업의 전유물이었던 것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로 이루어지는 생태계입니다. 해외에서 먼저 등장한 암호화폐 담보대출이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대출 서비스에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블록체인 보안감사 전문기업 서틱과 보다 고도화된 프로젝트 기술 검증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서틱은 바이낸스, 후오비, OKEX 등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재단과 테라, 네오 등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감사를 진행했던 전문 검증 플랫폼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방식을 통해 블록체인 보안성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코인원은 서틱과의 협업을 통해 상장 심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외부 감사 의견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거래소 보안 또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 하나은행이 카사코리아와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서비스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카사코리아는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활용해 신탁회사가 발행한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전자증서 형태로 유통하게 되며 이 전자증서를 활용해 투자자 간 상호 거래가 가능한 유통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전자증서 매매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자금의 이동과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하게 기록하는 분산 원장을 카사코리아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3분 뉴스 박하은이었습니다.